안녕하십니까, 1위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통발을 설치하러 왔는데요. 오늘 통발을 설치해볼 장소는 바로 시골에 있는 웅덩이입니다. 웅덩이. 여기가 약간 하천 지형처럼 생겼고요. 그리고 옆에는 농수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농수로 옆에 바로 이렇게 큰 웅덩이가 있는데요. 여기에 제가 개사료를 놓고 통발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꽃이 피어 있어요. 흰색 꽃처럼 되어 있고요. 되게 보기 드문 꽃인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장화가 요건데 그래서 제가 큰 장화를 신고 와서 내일 제가 저 꽃도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통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통발 설치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제가 개사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개사료가 있고요. 그래서 요 통발이 저번에 갈견이 종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줬어요. 그래서 여기 수심이 되게 깊은데 여기 제가 요 통발을 한번 설치해서 어떤 물고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발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자, 되게 깊어요. 와, 제가 보기에는 한 1.7m 정도 돼 보이고요. 그래서 24시간 뒤에 제가 찾아와서 통발을 한번 건져 보도록 할게요. 대박이에요, 대박! 오, 이거 뭐야? 오, 대박이에요, 대박! 우와, 장난 아닙니다. 우와. 자. 와, 엄청 크다. 와. 와, 이거 뭐예요? 우와, 잠깐만요. 와, 대박. 와, 얘 진짜 커요. 와, 갈견인데, 와, 진짜 큽니다. 손바닥만은. 와, 대박. 와, 진짜 크다. 와, 뚝지도 들어갔어요. 와, 뚝지 봐. 여러분들, 뚝지가 여기 안에 있는 피라미를 먹고 있어요. 이거 봐요. 와, 진짜 포악하다, 진짜. 통발 안에서 이걸 먹고 있네. 와, 대박입니다. 야, 돌고기도 들어가 있고, 꺽지도 있다, 꺽지. 꺽지. 돌고기. 그리고, 꺽지가 있었는데, 여기 있다. 와, 활성도도 엄청 좋다. 날씨가 따뜻해서, 활성도가 좋은 것 같아요. 와, 이거 뭐야. 와, 꺽지입니다, 꺽지. 와,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 와. 야, 얘는 진짜 크다. 야, 이거 보여? 야, 진짜 대박 커요. 와, 진짜 크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통발을 설치해봤는데요. 와, 진짜 여기에 엄청난 물고기들이 살고 있었어요. 뭐 꺽지, 뚝지, 갈견이 종류도 엄청 많았고요. 그리고 이 지금 여기 있는 갈견이가 엄청 큽니다. 엄청 커. 이런 거는 진짜 거의 보기 드물어요. 이 정도의 사이즈는 거의 보기 드뭅니다. 엄청 큽니다, 엄청 커. 그래서 우리 일단 물고기들은 다 살려줄게요. 자, 우리 너무 바깥에 오래 꺼내놓으면은 애들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 갈견이 큰 거 잘 간다, 잘 간다. 자, 우리 물고기 친구들 조심히 가요. 잘 간다. 뚝지다, 뚝지 먹고 있나 아직도. 돌고기. 우리 뚝지 친구. 아니, 그래도 통발에 들어와가지고 뭐 먹으면 안 되죠. 여기도 있다, 여기도. 와. 자, 여기 바위에서 자라고 있는데요. 요 꽃은 바위나리라고 합니다. 네. 참 예쁘죠? 이렇게 바위 사이에서 자라고 있어요. 어떻게 요런 데서도 잘 자랄까? 그래서 이름이 바위나리인가?
아무튼 여기 저렇게 이렇게 바위나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발을 던질 때 확인했었는데 엄청 꽃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알아보니까 바위나리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통발 설치도 잘 끝났고 오늘 엄청 큰 갈견이를 발견했습니다. 와, 정말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1TV였습니다. 여러분들 안녕.